조금의 그렇습니다. 대국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여부로 남은 조대웅 구단이 결국 네 판을 이기고 다섯 판까지 마지막 쳐서 그야말로 아무 남은 거 없이 돌아가는 모습은 좀 안타까웠죠. 네, 중국의 조대원 구단이었죠. 네. 그만큼 프로세가 비장합니다. 네. 네. 뭐 어쨌거나 사실 변화와 개혁의 기전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바둑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점이 또 멋있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아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낌없이 허영호 7단이 그곳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겠죠. 16강에서 한 판만은 8강, 한 판만은 4강. 정말 짜릿짜릿한 승부판입니다. 네. 상금도 뭐, 배가 배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우승 상금은 2억 5천만 원의 삼성화재배 32강전입니다. 당연한 수죠? 네. 네, 저곳을 건너붙인 데까지 진행이 네. 되었는데요. 뭐 초반 포석은 나무랄 데 없이 두 기사 잘 그렇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소목을 차지하고 화점을 차지해서 네. 여기까지는 뭐 정석이니까 논할 수 네. 없습니다. 자, 여기서 협곡을 갔어요. 네, 뭐 여기서 삼삼 뛰어들거나 양걸 치마거나 뛰어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붙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곳을 붙여왔죠. 네. 이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약간 지켜두면 막 급전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급전을 피해서 네, 허영호 7단도 상대 기풍을 인식해서 침착하게 갈라쳤고요. 일일이 여기는 보통은 잡는 거거든요. 이거 이건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다음에 달려가는 게 좋고 이건 또 바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앉아겠다 해서 이렇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뭐 이렇게 한칸 뛰는 건 당연하고요. 요즘 뭐 많이 드는 정석이죠. 반드시 여기를 둬야 되고 날짜. 자, 여기서 이렇게 받는 방법도 네, 받으면 있죠. 있습니다. 이창호 군단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주는데 네. 이렇게 둬서 이론으로는 흙이 좀 이득이다. 이게 없으면 다음에 이수가 기분이 좋거든요. 이교환이 있으면 막았을 때 안 받아도 되니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의 갈 길을 가린다 해서 이 굿자로 가고 거기는 놓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곳이서도 꼭 여기는 이렇게 지키게 되면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럼 백도 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다음에 이런 데를 맞으면 이 두 점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장군 멍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꼭 받아야 됩니다. 일단락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침입을 네, 했는데요. 그 점이 재밌었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렇게 두라는 네, 건데요. 그렇게 두면 이제 참고자랑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점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두죠. 그리고 날일자거든요. 그때는 이 막는 게 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런 게 좋은 게 이 점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다음에 붙이고 나온다는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늘어서 그 급소입니다. 그래서 하나 일단 젖히나요? 젖혀서 네. 이게 좋아요. 막아야 되는데요. 이쪽을요? 네, 그때 쏙 들어갑니다. 아, 막아야 될 때 이으면 안 이을 수 없고 네. 끊어버리면 네. 양곤마가 돼서 여기 끊기면 견디기 어렵다. 상당히 이제 앞수를 많이 내다보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범하게 이 한 점은 뭐 가볍게 봐도 됩니다. 당장 급한 돌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가볍게 뛰어든 그 수가 좋았죠. 안 붙일 수 없고 또 산삼에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여기가 심오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변화가 많았죠. 네. 네.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그게 좋아요. 아,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렇게 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 일단 이게 하나 젖히는 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면 자, 맞게 된다면 네, 또 일단 이렇게 젖히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모는 게 아프고 이렇게만 다가와도 일단 이 모양은 이게 또 움직이는 맛이 남아있고 네. 좀 많이 당한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손을 빼서 기세요. 네, 쭉 늘어버렸고 그러나 흙도 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치받았습니다만 꽉 이으니까 뒷맛이 나빠서 안 이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또 흙은 살아있어요. 비만 와도 붙이고 젖혀있는 거 맛보게 돼서 선수가 되고 이 점을 차지해서는 흙의 바둑이다. 이 점도 좋습니다만 이 자리도 워낙 큰 자리죠. 맛보기가 안 돼서 이 세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갈라치는 건 뭐 필요 인정했습니다. 바짝 다가서는 것도 한 수. 네. 네, 그냥 받았죠? 네, 받아주고요. 이건 뭐 일장일단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받고 그 날일자가 흑백간의 공주의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놔두면 이렇게 그냥 커지면 너무 싫으니까 이구자로 삭감, 이구자, 이구자 이런 게 행마예요.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렇게 밀고 나가는 행마법이 아닙니다. 네. 이구자가 행마 밀고 나갈 때 한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기대기 전법이죠. 늘어두고 그리고는 네. 네, 이쪽을 한칸 뛰어내면 좋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 날일자도 기가 막힐 수 있죠. 자, 여기서 일단 기세상은 나와서 끊고 싶은데요. 네,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늘면 축이 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네. 또 한칸 뛰는 맛도 있고 해서. 네. 지금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결행을 못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쪽을 두어 놓고요. 받고. 네. 자,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바로 이 점인데요. 네, 그 점이 이제, 보통 나오는 맛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이 모양을 얽고 나오는 맛을 보자. 네.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네. 이 굿자 안 넣을 수도 없죠. 하나 받고 올라와서 늘고 네, 넘어가서. 네. 여기서 이제 건너붙임 데까지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포석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흙이 두기 편한 바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별 무리 없는 초반 네. 진행인데요. 네, 계속되는 진행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끊었습니다. 자. 바둑을 두는 분들은 끊어야 재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 저기서 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거나 막는 건 먼저 끊겨서 기분이 나쁘죠. 가기 전에 먼저 끊어두는 수가 좋았습니다. 나갈 때 아래로 단수를 몰죠. 저런 수순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수를 몰고 네, 그건 안 열 수 없습니다. 자. 자,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저렇게 몰림을 당해서는 제가 볼 때 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보통은 단수가 되니까 있기 마련인데 네, 뚫고 나오는 수가 좋았습니다. 단수를 모으게 되겠죠. 네. 네. 저때 이을 수가 있나요? 아, 잊지 못한다면 빵 때림을 당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게 늘어질 때 따내는 수가 너무 기분 좋죠. 네. 네. 자, 뭐 양산국 구단 입회인으로도 많이 참가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세계 대회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뭐 그 대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는 아무래도 열기가 대단하죠. 보통 이창 구단이 출전해서 세계 대회는 보통 평균 제가 볼 때 기자들이 한 3, 40명 이상이 와서 취재를 합니다. 네, 대단하죠.